주 핀란드 대사관은 한국 핀란드 간 정부와 경제를 포함한 양자관계, 현지에 사시는 교민들의 민원 업무, 그리고 핀란드에 한국을 알리고 홍보하는 공공외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국가인 에스토니아 관련 업무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저희 대사관에서 한빈 e스포츠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e스포츠 페스티벌은 한국과 핀란드에서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 종목을 하나 선택해서 양국 일반인들이 게임을 같이 플레이하고 이 경기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대사관에서는 한국과 핀란드의 특성을 반영한 참신한 행사를 고민하다가 양국 모두 게임 강국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작년에 이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어와 영어로만 중계를 했었는데 올해는 프랑스 e스포츠 커뮤니티에서 이번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중계를 희망해와서 프랑스어로도 중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오버워치를 종목으로 선택해서 예선전 포함 320여 명이 참가했고 3개국어로 동시 생중계해서 3,430여 명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경기 참가자들 연령대는 보통 10대부터 30대까지였고 시청자들은 더욱 다양한 연령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결과 한핀 국가대항 팀전에서는 핀란드 팀이 우승했고 개인전 우승자 8분은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대사관에서 온라인 게임 대회를 주최하는 것이 신선하고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을 준 현지 참가자들도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행사를 모두 온라인으로 개최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면 행사보다 참여자들 집중도가 떨어지는 점이 아쉬웠는데요. e스포츠는 참여자들이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는 형식이어서 다른 행사보다 몰입도가 더 높았습니다. 시청자들도 각자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온라인 채팅으로 활발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